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저희가 그동안 여행을 이제 쭉 갔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즐기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 2, 3, 4. 즐거운 여행인 모든 것을 잊고 우리가 배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야, 배 24시간 걸리거든요. 아, 이거 타는 거 아닙니다. 아. 그냥 그 에어부산이나 이래 싸게 오면 40분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특가로 하니까 한 7만 원 안에서 오니까 배도 우리처럼 24시간 말고 2시간짜리 아, 그래서 저걸 타면 되는데 야, 괜히 크루즈 타가고야 한번 타볼게라고. 얼마나 시원하나 어디 가? 아, 시원하다. 시원하게 시원하다. 일단 가자, 따라와봐라. 태어가 대박인데. 이거 태어가 태국이다. 뭐 먹고 싶은 거 골라라. 지금 사줄게. 야, 근데 종류 너무 많은 거 아이가? 먹어볼래? 나 몰라. 뭔지 몰라도 다 맛있게 생겼어. 아, 짜장면이가 이거 먹어. 아, 짜장면 아니네. 와, 팔부채가 이거. 그거 봐봐라, 이거 뭐야? 오이냉채. 오이냉채. 해파리냉채. 한박스 스테이크가 이거. 태어가 이거 한박스 스테이크. 네, 이거 먹고 싶어. 와, 그럼 맛있겠다. 계란 그거. 와, 이거 삼겹살 대박. 이거 어떤 거? 와, 이거 괜찮네. 여러분들 싸다 싸다 맞지? 약간 이번 여행 싸게 계획하시는 아니다 그런 거 쏜다. 일단 그런 거 쏜다. 세개 골라. 이거 젤라또 몰래? 팔꽃이 몰래? 무라 팔꽃이 뭐합니까? 아, 이거 놔둬라 나중에. 아, 그럼 지금 아니다. 지금 먹어. 점심 때 꼬고 약간 아니다. 점심 때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와, 줄 봐라. 내가 여기 줄 여기 봐봐라. 또 여기도 줄. 와, 우리 어디서 먹어야 되나? 내가 먹을 수는 있겠나? 세 번째 줄 하고 있어. 그래. 여기서 먹고 가야 돼. 아까 매웠다. 아, 여기. 즉석에서 바로 내려준다. 그래. 아, 그래. 그걸로 먹어. 아, 그래. 바로 먹으면 되는 거구나. 어어. 와. 와. 익숙한 아이가. 멈추네. 이거 한번 그래. 뭐지? 뭔데? 뭘까 이게? 뭔데? 내가 아나? 망고제가. 망고제가. 넣어봐라. 어, 먹는 거 봐. 야, 설마 뭐 오픈해놨네. 넣어봐라. 식초가 아이가? 다 넣고 나 그거. 식초가 뭐고? 모르겠어. 일단 넣어봐라.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봐라. 됐다. 착해. 어. 야, 밥집 갈 필요 없다니까. 햄버거가 한 마리 보자. 와, 햄버거 봐봐. 와, 밥도 이거다. 어떻게 햄버거는 잘 만드는 거라. 편의점에서 이제 만들어 보면 반지가 아이가. 너무 맛있겠네. 한마그만 이게 한마그지. 내가 말했지, 일부러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야. 도시락계도 이래 이 정도면 진짜 거짓말하고요. 이건 진짜 이게 많이 마시고. 와, 아이고 어구야. 채널과 지혜 포토 함께 합니다. 왜 내가? 아, 내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나 잠깐만 아니 형이 아니 내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이거는 아니라니까. 아니. 스시 집중 봐. 대강 내가 뽑아야지. 아니, 가서 먹읍시다. 아이, 이 사람아. 아니, 가서 먹. 오늘 형이 점심 때도 이 사람아. 그 라면 그거 고추가 라면 먹는데 이거 그것도 보답해야 될까 이거 이 사람.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실 스시 집을 잘 먹어요. 그러다가 스시 비싸. 아휴, 그 한 번에 잘못 먹다가는 돈 많이 나가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역시 편의점 스시인데 이번에 내가 완벽하게 속여서 정말 그 테이크아웃 한 것처럼 그 위에 스티커도 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편의점에서 먹더라도 퀄리티가 보통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를 대영이한테
한번 실험을 해볼 테니까. 네. 아이고 시원하다. 와, 스시가 있어야 되겠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해하지 마라 건수야. 와, 스시 없는데 안 되는데. 와, 이건 안 속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편의점 것 같은데. 이거는 속을라나? 명란? 아, 이거 맛있는데 명란. 또 편의점 가네. 아, 이거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스시 사온다며. 아니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데. 네. 주문해 놓고 왔다고. 어디를 했니? 스시 이 지방 스시집이라고 있다. 지방 스시집. 어. 전화기는 해 들고 있어. 아니 나도 갔지. 어, 전화기를 안 들고 갔는데 어떻게 예약을 했을까? 아니. 네. 그러니까 스시는 어디 있는데? 스시 사랑한다. 김초밥이다. 따라 와봐라. 사줄게. 네. 스시. 와. 대박. 아니다 이거. 몸매. 따라온나? 여러분, 드디어 8월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여름 집에만 있으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운동 한번 하는 건 어떨런지요? 집에 다들 업튼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다고요? 그럼 이번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업튼 하나는 어떨런지요?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에게 모두 모두 선물해주세요. 선물은 역시 업튼인가? 업튼뿐이 없는가? 인도어 스포츠웨어 업튼. 자, 액션 가자. 어디 몸으로 갈 겁니까? 이게? 와, 우리 팀이 딱 말리네. 형님, 이 시간에 라면 아닌가? 솔직하게 이거 라면 먹자면 형님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억수 시원하다. 더우니까. 아니 이것만 좀. 아니 더우니까 일단 들어와 봐. 콜라라. 뭘 걸어? 뭘 씻는 건데 이거 봐. 아, 제가 영어 물어보면 안 되겠네. 잠깐만, 완판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안 비나? 고기 등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게 라메이가. 요런 거 하려고 3년 만에 유기투합한 게 아니잖아요. 뭐 봐라, 편의점이라 무시하나? 아닙니다. 아, 내가 먹고 나서 그런 소리 나오나 봐라. 국물이 짠데? 물 갖고 온나 그거 봐라. 와, 이거 너무 웃겠는데. 어떻게 됐어? 대원대 감사합니다. 대원대 감사합니다. 야! 이 물 무슨 맛이고? 복숭아 물 아이가? 야, 라면에 복숭아 맛 난다 임마. 너라이가 이거? 기질지? 와, 임마 미치보겠네 임마. 약간 야. 우리나라 2% 와, 20% 아닙니까? 일본 여행 오셨을 때 그냥 물이라고 덥석 누워가도 물인 줄 알았어. 이거 복숭아 맛 그거리지 있죠? 이거는 먹는 물이 맞아요. 근데 라면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내 몸 맞는데. 아, 이건 자스민이야. 좋겠다. 아, 아깝다. 그래도 넣어야지. 내 몸 먹겠네. 와, 묘한데 근데 은근히 땡기는데. 아, 카메라 쓰러진다. 뭔데 주무시는 거? 안 먹는다, 대형 안 먹는 거. 아까님 우리 뭐 줄 서는 걸 떠나서 이 고가 음식을 다 피하고 있다는 느낌 드는데 그거 알지? 어? 고가 음식을 피하고 있잖아. 비싼 거 사는 거 아니게. 그렇지. 그럼 뭐 이거 이 사람아. 이거 얼만데 이거?
병원이가 가자 집에. 야 저걸 한 점 먹을까? 뭐? 한 피스에 500원. 어떤 거? 소고기 스시. 아 저거는 뭐? 야 500원 비싼 거 아니고 5,000원이네. 야 도시락이 도시락이. 우와 500원 5,000원 진짜 비싸다. 저거 하나에 500원 500원이란 말이죠? 응 원피스야. 아 대박. 와, 한번 도전하나, 대형아? 원피스. 원피스, 오케이. 오케이. 야, 오늘 시원하게 쓰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아, 아 가자. 이거 왔나? 아, 왔어. 아, 이것도 드셔보실까요? 와, 느낌 바로 오는데. 아, 이거 맛있겠는데? 야, 근데 대형아. 이건 좀 덜 익은 것 같고, 이건 좀 바짝이. 니 리얼 좋아하나? 레어 좋아하나? 레어라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요 정도 구워주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하나 500원짜리 손 떨린디 손 떨린디 어떻습니까? 나는 좀 더 구웠으면 좋겠는데 좀 질긴데 와 와사비 세요네 500원짜리 지금 내가 안 맞다. 이거 맛있나? 그걸 얘기하지 마라. 니도 별 감동이 없어. 우리는 바짝 구워달라 해야 되나? 이거 구워달라는 굴이 있나? 소가 스팀에 들어가면 녹는 거 아이가? 소가 녹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껌이가 너무 가. 어때? 이거 봐. 어? 야, 야, 더럽대. 형 밥알은 다 들어갔는데 와 고기 안 들어오노 입안으로 이거 뭐 1등 했다며 뭐가 1등 했는지 한번 보자 와 내가 억울하네 이제 소가 대상을 받아줬으니까 알았어 기억하겠어 나는 안 하겠어 이제. 야 이런 집 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야 되겠나 한 개 50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렇게 왔다 와 이런 게 맞지 말겠나 봐요 뭐라 이거 뭔데 이거 맛있는 쌍성 술집 이야 좋다 와. 야 생맥주 130원 야 이거 사람도 많이 왔다 이거 야 이 가격 봐봐라 다 착하라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가자 Let's go 와 아무도 없다 가게, 가게 야 내가 또... 좋아하는 거다 또 아무도 없다 어? 와. 클로즈. 클로즈. 우리 짐을 맡기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 프레젠토. 어? 네시가드. 어머. 아, 아니다. 프레젠토. 네시가드. 아, 감사합니다. 네시가드. 오, 귀엽다. 아, 귀엽다. 아, 디스. 넘버원 브랜드. 코리아. 모하비. 아리가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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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저거. 왔으면 이제 저는 한번 찍고 가야지. 그래. 그렇지. 그래도 한번 가가지고 팔 한번 들고. 그렇지. 곁담 얼마나 흘렸는지 한번 보여주고. 어. 내 많이 흘렸나? 참 많이. 진짜 한번 올라가는 순간 사람 억울해지. 저 앞에서 예상하는데 다섯 팀 사진 찍었습니다. 아, 나 일곱 팀. 다섯 팀. 얘기할래? 네 개. 오케이. 우와. 사람 진짜 많다. 다섯 팀. 난 일곱 팀. 사진 찍는 팀 다섯 팀. 어, 난 일곱 팀. 자, 한번 돌아볼까요? 어구야. 진짜. 야, 봐봐라. 몇 팀? 야, 사진이 하나, 둘, 한 팀. 한 팀. 두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
야, 됐다. 야, 그럼 그냥, 내가 이긴다, 얘가. 그냥 천상 내가 살겠는 거야. 와, 이거 낮이랑 밤이랑 완전 다르네. 와, 사람이 밤에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우, 야, 형이 이긴 거 아이가? 맞지? 니 다섯 명, 나 일곱 명. 갑시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오,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거 안 가게도 파는 건가? 이거라 그랬어요? 한 개 500에? 오! 얼씨? 한번 볼까니? 아, 하나만. 아, 하나만. 하나 먹게. 어떻게 하냐, 보자. 다 익었나? 바로 주시네. 와, 지금 구름이 할라이트다. 뭐, 그것도 말랐다. 끝났나? 끝? 피니쉬. 어, 또 있네? 자는 게 많이 가봐. 이게 가리비야. 야, 몸에 숨숨 많이 나네. 이거 나야 이거 정말 모래가 먹어. 먹고 먹어. 버튼 조성. 이거? 그럼 사람이 이게 발길이 멈춰지긴 해. 우리는 줄 안 쓰는 걸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 팀이 줄 서 있다 그러면 앞집 가는 거라. 줄 안 쓰는 집. 어찌면 되겠다. 꼬지 안 하면 꼬지 안 하면 꼬지 안 하면 안 되겠나. 되어서. 아. 일본아 돼. 두 개 500에. 오케이. 두 개. 500에. 오케이, 500에. 어우, 여기가. 냄새 좋네. 그래도 X만 써있어서 오는 기다. 아세 같아서 내가 간다.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대형아. 웃을 뿐이야, 그 사람. 이상해. 사람을 모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야, 야, 어차피 엄청나게 줄 수 있다. 우리 덕분에 다 해라. 니는? 니는 따라온다. 스시 내가 보여줄게. 가, 일단 다 팔린다. 어, 안 돼. 야, 이, 아우,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대여. 대여. 이것도 사줄게 형이 연어 스시. 야 하나 먹자. 초 2초만 몰래 대형이. 아이가 우리 대형이 오니기리 먹을까? 돈 없는데? 아 맞나 이 얼마인데? 오바가 오바네. 이 얼마인데? 이거 300 400인데 명란은 비싸거든. 하나 빼야 돼. 고민이네. 우리 대형이 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지금 눈에 띄어. 비싼 건 알아. 아, 우리 대형이 이게 라면인데 대형아 봐봐라. 진짜 이거다 라면. 대형아 생라면 이거를 내가 니한테 먹여주고 싶어. 내가 잘못 봐. 튀김 라면 와 기가 막히다. 얼만데 이거? 360. 와 이거 내 이름 먹고 내 이름 맛있는 거 그래 내 이름 맛있는 거 먹지. 형이 안 사주겠나? 그치. 이거 얼만데 근데? 비사비나. 야, 이 라면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대형아 진짜. 이거 봐라.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되나? 돈 있나 아니? 없지? 아, 진짜 돈 없어. 진짜 없나?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이가? 뭐 형 그 의심했으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돈 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나? 남으면 남아비로 하나 정도는 안 먹겠나? 야, 이 일본 왔는데 남아비로 술이 비쌀 거 이거. 남아비로 하나 먹고 가자. 인간적으로 한 병 나눠 먹으면 된다 이거. 오케이. 야, 500인이면 안 사겠나? 아, 오이시 됐을까? 오이시 됐어. 아하하하. 맞다, 제가 한국 그지 됐어. 아,
여기다가 남아비로. 남아비로 얼만데, 대형아? 150만. 고개 사자, 하나씩. 야, 이 사람아. 우리 사람아, 1,500원이나 있다, 형한테. 아, 진짜? 사람이 형이 무시하나? 15,000원 있다, 형한테. 그렇게 될 말아, 형한테. 가격이 적당하네. 아이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대형아. 형은 기분이 좋다. 우리 대형이한테 내가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어서 기분이 참 좋구나. 참 좋군데 또 땀이 또. 이야. 이야. 하루 종일 땀만 흘리네. 아까 낮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와, 이 봐봐라. 퀄리티 봐봐라. 여기 간장 봐. 이 지방 간장이다. 아, 이 지방이다. 그래, 맥주도 그래서 기린 이지만 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말이야. 이건 맥주 볼 줄 아네. 오, 맞지? 맞는 것 같다. 야, 이 와사비 뭐야? 퀄리티가 다르다. 생와사비. 어? 요 무슨 김초밥이? 이거 모른다 솔직히. 맨날 이거 하고 샀는데 누가 나 이거 같은 어디 그 비싼 거 그렇게 비싸고 참. 자, 일본 사람들 알지? 남아비로에 딱 하게 먹는 거지. 아, 이 소리 아이가. 아, 오늘 진짜 더웠다. 라면이 와, 오늘. 와, 와. 이 맛을 산다, 이 맛을 산다. 자, 먹어봅시다. 아, 네, 보죠. 형은, 형이 산거니까 이거 좀 먹어봐, 맛을까요? 좋아요, 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네. 닭가사리고 기가 막히네 이 사람아. 야, 이거 광어 형 뭐 되지? 어, 이 무슨 맛이? 저 말자 이랬다. 자, 해가 차. 야, 우리끼리 무슨 첫 만남이네. 야, 진심으로 이만하면 됐다. 6,000원이야. 5,980원이었나 그랬거든? 그런 거 치고 이 정도, 이거 399엔이야. 그러면, 하필 많은가? 하필 많네. 만원의 행복이야. 그래, 진짜, 진심으로. 이거 다 합쳐갖고, 거의 15,000원에 닭다리에, 야. 핫도그. 이거 전부 되지. 그럼, 아. 이건 니 거다. 이건 형 거고. 이 나무라, 이거. 형이 내 마음이 있어. 잘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조 쓴 것도 아니고. 형이 명언 하나 해줘라. 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어설피로! 진짜 의식다. 남자! 남자 내일도 편의점 가지라. 아, 내일은 안 간다. 자, 내일은 형님. 아, 솔직히 그건 아니다. 치우자. 가라. 그러세. 마, 그만 하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하이자. 마. 아, 근데 형. 그치. 하나, 둘, 셋. 형님도 촬영을 떠나가지고 편의점 가는 거지. 이제는 안 가려고. 어. 내일 안 갈 거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오늘 딱 이까진 거야. 그러니까 이래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점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오늘 또 달린다. 안 되는 싸움일까? 달려도 또 달려도 너를 따라갈 순 없는 걸까? 왜? 왜? 도대체 왜?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건데? 아, 업튼 입었구나. 나도 다음번엔 업튼을 입어야겠다. 아니, 이번 여행 컨셉이 형이 말하는 식도락에 옷이 오사카 부지가 오사카 서울 가야겠네. 이 비싼 돈 택시비를 주고 가야겠네. 우리 이번에 여행 컨셉이 거꾸로 가는 거야. 갑자기? 어,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km 많이 아꼈다 이거 우리가. 엄청 아꼈다 이거. 그래. 난 택시 타는 거는 솔직히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몇 도입니까? 오사카 34도. 34도. 뭐하지?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동생이 땀을 지금 한마를 넘게 지금. 나도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몸이 지금 힘든 건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학교 10km 거꾸로 가느니 다른 여행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 차비를 낚여가지고 만나는 건 있지만 우리는 식비를 낚여가지고 좋지. You what? 야, 우리 대형이 그만. 오늘 형이 황제 여행이지. 편안하게 택시 타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식비를 그만 아꼈으니까 지금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자고 하는데. 아, 그럼 대형아, 어. 형은 네. 내가 어제 얘기했지. 더 이상 형 편의점 안 가겠다고. 어. 오늘은 내가 진짜 멋진 데로 럭셔리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어. 오사카선 근처에 맛집 있습니다. 로송가? 니 설마 오늘 복수전 로송 가는 거 아니지? 편의점 가는 거 아니지? 니 입으로 욕으로. 아, 그런 생각. 택시 밑바이 쓰고 오히려 내한테 형님 로송가가 밥 먹으시 내는 거 아니지? Nope. 알았어. 대영아, 18,000원. 네, 아리가또. 대영아, 아리가또 고생 많았어. 18,000원 나왔다고. 네. 이야, 18,000원. 한 박스 되니까 몇 개인 줄 알아? 아리가또 고생 많았어. 와, 다 갔다. 좋다 오늘 마 오늘 마 날 봐라 마 오늘 마 그렇으면 시끄럽대. 대영아. 네. 오니까 좋네. 네, 좋지. 가자. 어이구 시원하다. 편의점 언제나 도시락 몰래 대영아. 우리 어제 이거 얼마나 저렴하고 맛있는 도시락 여덟 초밥인데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화스러운 물가 하나 사가. 와, 어제 그 복숭아 먹어. 야, 이게 오리지널 생수고. 이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니네. 야들은 거짓말 안 하네. 먹는 거 가지고. 물 색깔이 이래 가지고. 물 색깔이 이러네. 우롱차가 이거 우롱차 맞나? 어. 소캠비차. 이거 맞나? 몰라. 그래. 뭐라 적혀있노? 모른다. 아, 생활도 가자이마스. 느낌은 일단 좋다. 야, 어떤 놈? 네, 가격적으로 해야지. 올 450. 올... 나 안주. 와, 와, 이 느낌 있네. 하, 여기서 마무리 칠까? 우리 하루 좀 더 걸어볼까? 이런 데가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한 바퀴 돌고. 원래 부산 강목동도 가면 앞으로 가면 그렇지, 이런 느낌. 골목길에 오리지널 오뎅집 이런 거 있잖아. 야, 이 친구들이 대박. 대박. 저도 갔으면 큰일 날 거야. 와, 야, 분위기 깡패네. 야, 여기가 분위기 좋네. 진짜 이거 야, 내 진짜 좋았어. 지금 복수하다 봐. 야, 이거 완전 무식했어. 와, 이거다 이거. 대박. 형이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이걸 안 쓰면 이번 여행에서. 네, 탄탄면. 탄탄면. 아, 탄탄면. 투 탄탄면. 탄탄면. 오케이, 벌써. 잠깐만, 대형아, 있어 봐라. 이거 된다. 이것도 맞다. 대형아, 이제 내가 보여줄게. 그녀. 참깨 기반. 아, 참깨 기반. 아, 어, 형이 잠깐만. 일단 말해. 이거다 이거! 대박!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냉장고 대신에 야, 물 넣고. 이 주전자 보니까 너무 반갑다. 막걸리 같아. 와, 요 자리가 조금 불편하네, 그죠? 아이고. 이런 감수로 할 수도 있을 만큼 아름다운데. 잠깐만, 바깥으로 옮기다 가자. 바깥으로. 밖에서 맞아. 그러니까. 와, 자리가 밖에 마치 났으니까 우리 밖으로 가자. 우와. 우와, 여보, 여기다 대여가. 내 이걸 꽂혀갖고 여기 알고 싶은 거 있다. 얘가 잠깐만 봐라. 우리가 아마 길거리에 그 사람들을 또 줄 서있는데 그거 뭐 의미가 없다고. 뭐라고나. 아, 안 맞아. 그러니까. 줄 서서 먹이는 거 안 맞아. 그렇지. 그리고 여행이 그게 여행이라는 게 어떤데? 그 바쁜 생활 중에서도 맞잖아. 어?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는 건데 물론 맛있는 거 이게 맛집 가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꼭 남들 다 가는 곳 한 번쯤 가보시고. 그렇지. 인정해. 인정한데 그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까워. 나도. 그게 아까워. 그 시간에 야. 내가 찾아다니는 거. 그렇지. 여행의 발견이. 그렇지.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여행의 발견. 그렇지. 근데 사장님이 죽는 거 아니야? 그 뭐지 그런데 그냥 야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먹고 뭐 탕수육 안 먹나? 와 5점 만점 되겠어. 가게를 먹자. 5점 만점 되겠어. 야 와. 근데 대형아 굳이 이런 말 하던데 난 짜다. 맛은 좋은데 짜다 나. 5점 넣을게. 나는 솔직하니까. 약간 퍼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 물 좀 넣을게.
매운 걸 못 먹는 사람한테는 좀 매울 수도 있다. 그거는 맞다니. 여기는 있잖아. 낭만이 곧 맛이고 멋이다. 그리고 홍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이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 다 가는 거 같아.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맞는데 이게 코드가 또 맞아야. 아, 맞지. 서로서로 이제 배려도 해야 되고 여행은 이제 여행 가보면 그 사람 속도가 맞다고. 해나고 내하고 3년을 해수로 4년? 3년 가까이 해갖고 우리 해나고 20개국 갔다 왔다 해서 우리 여행이 어쨌든 신선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뭐 식상할 수도 있고. 맞아. 이게 무슨 여행이야 할 수도 있는 여행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얘들 또 땡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같이 땡기나? 그럴 수도 있어. 와 뭔가 느낌이 좋네. 아무튼 우리도 다음 여행지가 어딜지는 몰라도 그곳 역시 가더라도 대영아 남들이 가는 곳 말고 가다 서다가 그냥 밝게 가는 대로 가다가 걸어 걸리면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즐기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가자. 그렇죠. 늘 그랬듯이 느낌 좋다. 제가 하는 형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봐라 너 긴장하고 있었다 형. 얘기해봐라.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무릎이 떨리고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하면 무릎이 떨리고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하면 몸이 고생다. 그렇지. 에헤이 아직 내 무릎은 든든한데. 그렇지. 솔직히 갔다 오면 한 2-3일 힘들거든. 몸살도 날 때도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식 안 맞아 고생할 때도 있고. 방송이 아니라 내 혼자 놀러가도 그렇거든 사실. 그래.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가고 싶어. 하긴 여행은 삶이 하나 치고야. 계속 가고 싶어. 미안하게. 야. 이게 미치겠네. 뭐야? 이게 중요한 거 뭐야? 난 너